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지금 있는 암을 사라지게 한세 가지 식사 요법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래 전부터 이제 암을 이기기 위해서 식사법을 이야기한 의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했던 식사법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그 식사법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암과 식사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식사법은 거슨 요법입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뭔가 암과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은 암과 식사의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좀 거의 처음에 1세대라고 할까요? 주목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독일 출신 의사십니다. 100년 전에 암과 식사의 관계를 주목했고요. 자신이 두통으로 고생하면서 이 식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본인이 아팠기 때문에 어떻게 내 두통이 나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된 거죠. 편두통이 육류나 지방, 염분을 먹으면은 더 심해진다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고기 먹었더니, 뭐 약간 뭐 기름진 거 먹었더니, 짠거 먹었더니 내가 머리가 더 아파지네? 이걸 느낀 거죠. 그리고 반대로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었더니, 머리가 좀덜 아파. 머리가 안 아파. 이런 이제 증상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의사였으니까, 이런 식사법과 내 증상의 그 관계가 있는 것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진료를 보던 결핵 환자들에게도 먹을 것을 바꿔보라고 얘기를 해본 거죠. 그 당시 결핵은 진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80%의 환자가 사망을 했던 그런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결핵 환자에게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그리고 염분을 이제 제한했고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도록 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소금, 뭐 이런 짠거 먹지 말라고 하고 대신에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한 거죠. 그랬더니 면역력이 높아지고 결핵 증세가 호전됐습니다. 이 식사법을 약 500명의 결핵 환자들에게 제안을 했고요. 그 결과 98%가 나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거의 절반이 죽는 병이었거든요, 결핵이. 거의 아까도 보였지만 거의 80% 정도가 이제 사망했던 질병이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이제 질병이었는데 식사법을 바꿨는데 98%가 치유가 됐다. 놀라운 결과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이 결핵만 알았던 환자가 아니라 결핵과 암을 같이 앓고 있던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 환자가 결핵만 나은 것이 아니라 암까지 나왔던 거죠. 거스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포착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식사법이 단순히 결핵을 낳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진 질병, 특히 또 암까지도 나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거슨요법의 핵심은 소금과 지방을 가능한 한 없애고요. 동물성 지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대량으로 먹는 거고요. 특히 갓 짜낸 채소 주스를 하루 13잔, 약 2리터를 먹는 거예요. 꽤 많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리고 술, 정제된 설탕, 밀가루, 담배를 금지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대량으로 먹는 건데, 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대량으로 먹는 방법이 이제 갓 짜낸 주스로 만들어서 약 2리터의 양을 하루에 먹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술, 정제된 설탕, 밀가루, 담배,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소금 엄격하게 금지하고 제한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거슨요법이 실시했던 식사요법입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와타요 다카오 이 선생님도 이 거슨요법을 많이 참고를 했고,
실제로 그 암과 그 식사법, 음식으로 뭔가 이제 암을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거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슨요법은 지금 현대의 관점에서 조금 의아한 것도 있어요. 현미나 유제품, 달걀, 콩 제품 등을 금지를 합니다. 거슨요법에서는. 그래서 이 마테오 다카오 이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변천사예요. 이 식사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조금씩 자기의 철학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거슨에서는 현미 유제품, 달걀 콩 제품도 엄격히 금지했지만 뭐 이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식사법은 호시노식 거슨요법입니다. 이제 거슨요법이 워낙 효과가 탁월하고 좋으니까 이 거슨요법을 계승해서 이제 자신의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계속 어떻게 보면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고 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변질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암튼 뭐이 거슨요법의 그 뿌리를 똑같이 둔 거슨요법을 계승한 어떻게 보면 식사법인데 이게 바로 호시노시 거슨요법입니다. 거슨요법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쉽게 할수 있도록 한 사람이 호시노 요시히코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거슨요법 보셨지만 일단 아주 극단적으로 13잔의 그 채소 과일 주스를 먹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2리터나 되는 양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하기에 좀 불편하다, 어렵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좀 현대사회에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든 게 호시노 요시히코라는 정신과 의사라는 거예요. 호시노 선생님은 본인이 일단 대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 환자였던 거죠. 그리고 반년 후에 암세포가 간까지 전이가 됩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이 정도면 이제 생존율 0%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저희가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이제 손쓸 수 없다는 것을 들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호신호 선생은 스스로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거슨요법을 접하게 된 거죠. 이 거슨요법은 입원을 하면은 할수 있어요. 병원에서 철저하게 케어 받으면서 하루 2리터 주스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먹지 않고, 먹어야 되는 거 먹을 수 있고, 할수 있죠? 근데 이게 모든 환자들이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평상시 활동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암 환자분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암 환자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그대로 따라하기는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시노식 거슨요법을 만듭니다. 주요한 금지 사항과 과일을 대량 섭취하는 점은 거슨요법의 원칙을 따릅니다. 단 400ml씩 3번 이상을 마시도록 합니다. 조금 완화됐죠? 2리터까지는 아닙니다. 400ml씩 3번 이상만 마시면 돼요. 조금 더 쉽습니다, 따라하기가. 거슨요법보다 채소 주스의 양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비타민 C 제품으로 보충하도록 합니다. 마시기 쉽도록 당근 주스에 사과를 섞거나 동물성 단백질과 비슷한 맛을 내는 대용 단백질을 활용하는 등 해본 사람이 아니면은 선뜻 제안하기 어려운 방법들도 이 호시노라는 분은 제안을 합니다. 근데 가능한 이유가 본인이 일단 암 환자였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효과를 봤으니까, 내가 해봤다. 그거 내가 의사다. 라고 말하면은 약간 좀 과격하고, 이거 약간 좀 아닌 것 같은데 해도 이게 어쨌거나 좀 신뢰가 가는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호시노식 거슨요법은 거슨요법의 그 핵심, 채소 과일 주스를 먹는 거, 이것은 이제 그대로 따라하지만 그 양과 또 먹어도 되는 식품과 먹지 말아야 될 식품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현대 사회에 맞게 바꾼다는 명목으로 조금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식사법은 50년의 역사를 가진 고다요법입니다. 고다 미쓰오 선생이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요. 선천적으로 위장염과 간염을 앓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의사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아팠으니까 자신의 병을 가장 먼저 고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의과대학에 재학하면서 현대의학을 막 공부하는데
이게 치료법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 이 현대의학으로는 내 병을 못 고치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다가 니시 건강법을 접하게 됩니다. 이 니시 건강법도 제가 또 이제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이건 뭐 따로 책으로든 아니면은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니시 건강법을 접하고 단식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극복합니다. 의사가 된후 자신이 개발한 체조를 중심으로 니시 건강법을 계승하면서 독자적인 치유 경험을 쌓아 확립한 고다요법으로 여러 종류의 암을 비롯해 불치병과 난치병을 치유합니다. 이분도 이제 이런 아까처럼 거승요법은 아니지만 니시 건강법을 계승해서 본인의 환자들한테, 본인 찾아오는 아프신 분들한테 권했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임상 데이터를 많이 쌓으신 분인 거죠. 50년이나 내려왔으니까요. 이 고다요법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식이나 소식요법, 현미생채식을 적절히 선택합니다. 이 현미생채식이라는 것은 현미와 채소를 가열하지 않고 먹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제 현미생채식을 해봤는데, 굉장히 현미를, 그러니까 밥을 지지 않고 생현미를 먹는 거죠. 조금 불편합니다, 사실. 딱딱하기도 하고, 물론 적응이 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처음부터 막 하시기에는 거부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맛적인 측면에서도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 방법은 이제 주식은 현미 가루로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생현미를 그대로 먹었고, 이분은 이제 현미 가루로 만들어서 먹는 거죠. 또 잎채소는 양념 절구토에 찍거나 믹서로 갈아서 걸쭉하게 하는 겁니다. 잎채소를 짜낸 즙, 뿌리채소를 간 것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이제 핵심 요법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 건 맞고요. 근데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먹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특히 과일은 뭐 달콤하니까 먹을 수 있다 치지만 이 채소, 곡식류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먹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도 보면 현미가루로 만들어서 먹고 또 이제 뭐 믹서로 만들어서 걸쭉하게 만드는 거, 채소를 이제 주스로 만들어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량의 그런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이 고다 선생님은 약을 전혀 쓰지 않고 이러한 요법으로 암과 난치병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제 치료 식사요법 소개해 드렸는데, 이 암과 식사법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생각보다는 역사를 꽤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식사법 사이에서는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은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을 금지하고 있더라. 그리고 염분 섭취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생채소 주스를 대량 섭취하고 정백하지 않은 곡물을 먹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통점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테오 다카오라는 분이 쓰신 책을 가지고 식사법을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긴 한데요. 제가 끝까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책을 계속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 이분 거가 끝나면은 다른 이제 암과 식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해 나갈 거니까, 암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내 건강을 좀 챙기고 싶다라는 분, 그리고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에 공감해 주시고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